기획보도 포교 시대 흐름에 답 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승가에는 스님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명상과 무예 수련을 병행해 왔는데요. 이런 수련들은 호국 불교의 근간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승가에만 비전되던 수련법이 선무도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생존에 대한 관심에서 웰빙,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몸에 좋은 음식, 헬스, 다이어트 같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명상으로 대표되는 마음관리까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교 콘텐츠를 이용해 발빠르게 대중포교에 앞장선 곳이 있습니다. 선무도로 대표되는 무예와 명상을 함께하는 경주 골굴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화랑들은 원광법사가 전한 세속 5계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수련에 힘썼습니다. 또 국가 위기 심하다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승군들은 평소에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불교 탄압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흩어져 비전되던 것을 1960년대에 양익 스님이 모아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제자인 적운 스님이 현대적인 의미의 선무도로 명명하고 30여 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포교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은 지부를 개설하고 수만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의 그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그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교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아 30년이 넘도록 선무도를 통해 대중 포교에 노력하고 있는 보림 법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시민들이 선무도를 배우러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자뿐만이 아니라 또 불자가 아닌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명상 또 그리고 또 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선무도 같은 경우에는 참선에 또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무예, 무술까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련들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련자 틈에서 몸이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한국에 와서 1년 반 동안 선무도를 꾸준히 수련 중인 휴버트 씨는 선무도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잘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y wife told me about it, basically. I saw the movie. I was wrestling in high school and it's good. It's healthy.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의 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그런 좀 수행적인 차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몸도 제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어서 그게 대중포교라는 큰 원력으로 승가 전승으로만 끝날 뻔했던 선무도를 현대인들에게 알맞게 접목했습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현대인들의 관심에 부합하며 강력한 포교 모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